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의 교육관 공사로 인해 교회 인근의 한 아파트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기울어져 사용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구청은 입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보상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은 아직 이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교육관 건축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명일동의 동은 아파트. 이 7층짜리 아파트는 바로 옆 명성교회의 교육관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장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파트는 0.6도로 기울어져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ABCD 2등급 중 마지막 단계인 2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건물의 안전도가 150분의 1이 넘을 경우에는 안전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인데 동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보다 안전도의 문제가 훨씬 심각한 100분의 1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관련법상 사람이 거주해서는 안 되는 건물로 해당 구청은 지난 4일부터 수차례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집안에 문이 저절로 열리고 건물 여기저기에 균열이 가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면서도 시공사와 피해 보상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저녁에 잘 때도 사실 뭐 옷도 잘못 벗고 자요. 그냥 입은 대로 혹시 저기 하니까 겨울에 뭐 바깥 옆에다 갖다 놓고. 관할구청 측은 아파트가 좀더 기울어질 경우 강제 퇴거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한달 정도면 기울어진 건물의 복구가 가능하다며 아파트를 원상복구해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놓고 입주자 측이 원하는 금액과 시공사 측이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 저희들 때문에 뭐 금이 갔거나 뭐 했다면은 다 고쳐드리고 원위치 하고 나면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재판부에다가 의뢰를 해요. 교육관 건축이 중단된 명성교회 측도 난처한 상태지만 교회 인근의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우선 입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해빙기가 다가오는 만큼 입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